안녕하십니까.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. 지난 여름 정말 비가 지긋지긋하게 오더니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. 제가 이제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참 세월이 빠릅니다. 축구 경기 90분으로 치면 이제 막 5분이 지난 셈입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8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뛰어서 꼭 골인을 넣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며칠 뒤면은 추석인데요. 이 추석 장보기 물가가 정말 걱정이시죠? 저희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민생대책, 물가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. 우리 도에서 1,7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전부 풀어서 여러분들 추석을 잘 보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새로운 강원도, 특별자치시대, 우리 강원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풍성한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